아침. 좋은 아침. 유도 4단, 합기도 5단, 태권도 공인 6단. 2014 팬코리아 주짓수 챔피언십 준우승. 청와대 경호실 3대 기조 근무. 그 여자 알아봐. 그 경찰서에서 본 그 여자. 그래, 그 여자.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 어? 개인신상 정보는 절대 유출이 안 된다고. 아니, 그 담당 경찰이 엄청 빡세게 굴더라고요. 그 경찰 이름이 뭐야? 아, 예, 인국도라고요. 인국도? 진짜 제대로 된 경찰이네요. 뭐? 근데 그 여자 번호 알아서 뭐 하게? 제 타입이라서요. 아, 그 청춘 사업에 왜 필요한 거였어? 뭐 말하자면요. 안 회장님 잘 계시지? 어휴, 그럼요, 덕분에. 여러모로 저희 아버지를 평생 도와주셔서 말이죠. 아, 나도 자네가 아버지 백없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아주 뿌듯해. 근데 그 백없이 되는 거, 그거 한계가 있거든. 나 그냥 힘쓰는 일 하면서 살까? 막노동 막 시급부터 다르던데. 그거 나쁜 일은 아니잖아. 홍순아, 그만 먹어라. 봉기 좀 먹게 놔둬. 그리고 내가 힘 잘못 써가지고 천하의 재수없는 일을 겪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인간하고 결혼했잖아. 어? 왜? 여보세요? 네, 제가 도봉수인데 누구세요? 뭐 그러니까 뭐 지금 특별히 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전문 용어로 구직 중이라고 하죠. 저 백수는 아니거든요. 아, 예. 뭐 어쨌든 그날 저희 대표님께서 도봉순 씨를 보시고 굉장히 인상적인 나머지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 끝까지 치실하네요. 예? 아니, 뭐 할 말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시켜서 이런데요? 나이도 아저씨가 훨씬 많아 보이는구만. 그냥 뭐 1차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면접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그 대표님? 뭐 아무튼 뭐 그 사람 개인 경호를 하라는 말씀이죠? 아, 예.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드릴 겁니다. 아저씨,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사기칠 회사, 망할 회사, 혹은 정말 고생할 회사가 아주 빠삭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면서 살겠다 뭐 이런 직업관도 있고요. 저를 어찌 보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과 회사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 죄송하지만 어떤 업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사생활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거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살펴보세요. 연봉 6천 플러스 알파. 아저씨 혹시요 무슨 막 경호를 사칭한 유급사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혹시 그 사람 나 좋아합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였어요? 아니, 아니, 나 지금 스토킹?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생각해보니까 왜 남자 경호원 안 쓰고 굳이 여자 경호원을 쓴 거? 나 그게 제일 이상해. 어머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한데? 아니 잠시 귀 좀 넣게. 귀요? 어머 귀는 왜요? 남자 경호원 아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이름이? 아, 아인소프트라고? 에? 어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인소프트라고. 아인소프트. 저씨, 저 대표님 언제 뵈면 될까요? 구청하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갔다가 이제 하루에 한 10통씩은 하는기라 여기 재개발 반대한다고. 어? 그냥 그러지 말고 누가나 머리를 깎자. 재순 엄마 깎아라. 에헤이 참, 머리 깎고 다시 그거 이런 건 안 먹겨. 그냥 담당 공무원 족치고 재개발 담당자고 막 다이다이 뜨는 수밖에 없지. 근데요, 전 사실 재개발 찬성이에요. 그 세탁소 골목이요, 밤 10시 넘으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긴 진짜 빨리 무슨 수를 내긴 해야 되겠더라. 요새 이 동네 용역 깡패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말도 못해. 어머, 국도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라지 말고 어서 오세요. 천에 만나면 풀어주고. 며칠 전에 우리 국두가 경찰서에서 봉순이를 만났다네요. 잘 들어줘. 그렇지. 왜 갔어?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국두가 경찰서에서 근무한데 내가 왜 몰라? 넌 귀지배가 거기를 어디라고 가? 거기를 왜 가? 왜 가? 아니, 뭐 어떻게 하다니까 그렇게 됐어. 야, 너 사람 뺐니? 사람 뺐어? 사람 뺐어? 아니, 엄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미쳤나? 너 외할머니 얘기 못 들었어? 외할머니 시장에서 남자나 잘못 뺐어 한 달 내내 폭풍설사하고 그다음부터 치질 걸린 거! 그리고 나! 나 봐! 엄마, 나 멀쩡해. 나 사실 지금까지 그런 일 좀 많았거든? 근데 나 멀쩡하다? 뭐? 엄마, 나 돌연변인가 봐. 그리고 나 죽겠다. 나 이제 내 재능을 살릴래. 엄마, 누나, 나 배고파. 나? 공기야, 배고파? 맛있어. 아!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괜찮아? 아이고, 나 흥분했어, 미안해. 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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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엄마, 간. 먼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요. 앉아요, 천장 안 무너지니까. 네. 이력서 가져왔어요? 네. 우리 회사 면접 본 적 있어요? 네. 뭐야, 이런 경력으로 우리 회사를 들어오겠단 거야? 용감하네. 학벌, 나이, 성별 안 보는 회사라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용감해. 확실히 용감해. 도봉구, 도봉동, 도봉순. 뭐 이름에 맞춰 도봉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럼 뭐 방화범 방화동에만 사나요? 연인은 연인동에 살고? 죄송합니다. 재밌을까 봐요. 올드합니다. 네.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좋은 회사니까요. 잘해봅시다. 네. 근데 기획개발팀이 아니라 유감이겠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지 멀쩡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경호원을 필요로 하시는지. 제가 사방이 온통 적이라. 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그 인센티브 제도나 국민연금 그런 건 어찌 되나요? 능력별 차등대요. 그쪽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알아야죠. 회사에 구내식당은 있습니까? 네. 생리휴가는요? 그건 없는데. 열악하네요. 경호원은 연중 무휴입니다. 업무 특성상.
뭐 스탑모션 있습니까? 스탑모션이 뭡니까? 스탑모션 몰라요? 혹시 스탑옵션? 어, 그거요. 아, 이 경호 업무에 어떻게 스탑옵션을 줘야 하나 고민해보죠. 역시 열악하네요. 그럼 저 계약서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발신. 네? 연봉 타기를 위한 능력을 봐야죠. 입사 시험이에요. 부탁 빨라. 빨리. 아이, 발신. 넘겨봐요. 넘겨보세요. 얘도 써도 되는데. 나 진짜. 부끄러워하거나 막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니까요. 그리고 이건 좀 비밀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공비서? 계약서 들고 들어와. 앉으시죠. 사인은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혹시 다리 힘도 세요? 네. 너 닭싸움 한번 해봐. 아니, 누구랑 여자분하고요? 응.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내 해병대 가오가 있지 무슨 여자랑 닭싸움을 합니까? 말싸움도 아니고. 일단 그냥 한번 해봐. 에이, 진짜 대표님 그러지 마십시오. 공비서, 이분 이기면 내 차 줄게. 선수 입장. 자, 준비. 아, 잠깐만요. 헬멧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에? 뭐야? 머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헬멧을 쓰는 게. 헬멧? 그럼 짜장면 시켜 먹자. 어, 짜장면 생각만 시켜. 네, 맛있게 드세요. 야, 저기 헬멧 좀 줘봐요. 예? 헬멧 좀 달라고. 나 줘봐요. 아이고, 헬멧 더 좋은 거 사시고, 짜증만 가? 아유,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십시오. 아닙니다. 아, 짜장면 보기 전에 빨리 해요. 빨리! 아, 진짜 내 여자를 닭싸움을 하다니. 가문의 수치다, 수치. 이겨야 진짜 차 주시는 거죠? 야, 이기면 너가 바로 가져가.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붙는 거다, 알았지? 네. 하나, 둘, 셋! 예!
안 죽었지? 아, 죄송해요. 야, 넌 괜찮냐? 네? 그거 계약했으니까 이제 말 놓는다. 내 경호원한테 예의지할 순 없잖아? 네, 뭐. 하려던 말해. 정확한 제 업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 업무? 날 경호하는 게 주 업무야? 내 심신의 완벽한 보호. 저기,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제가 만약에 대표님 경호원으로서 일을 잘 해내면요. 저 기획개발팀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글쎄, 그 능력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 눈으로 확인한 건 도봉순 씨의 기획개발 능력이 아니라 저 경호 능력이야. 아니, 뭐 기회를 달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뭐, 기회 줄게. 일단 날 좀 잘 지켜. 알겠어? 네. 이거 정리하고 알아서 가. 내일 10시까지 비서실로 오고. 네. 공비서 다쳐서. 그 비서실 지켜야 되니까. 네. 간다. 들어가세요. 그래. 진짜 갑질한다고 반말부터 하는 거 봐. 저희 인간이 이 회사 대표라니 진짜 말도 안 돼. 아, 억울하면 성공했지 뭐. 아. 그러지 뭐. 기회를 줄게. 진짜 재할 수 없어. 내가 연봉이 많아서 참는다, 어? 내가 반말 듣는 것도 다 연봉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에이, 부러네, 씨. 딱 싸우고 싶어. 어머머머, 무슨 일이야 대체? 어머, 우리 동네 사고라고는 없었는데. 뭐 말이야. 어떻게 어디 가요?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저... 그래? 명선아! 죽었대? 죽었대? 사방이 저기라고 얘기했지? 아, 깜짝이야. 뭐예요, 이거? 글쎄, 뭘까? 내가 널 고용한 이유 중 하나야. IT업을 하는 사람들은 협박도 디지털이다. 재밌지? 내가 얼마 전부터 미행을 당해. 협박도 당하고. 누구한테요? 모르지, 알면 잡았지.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날 경찰 싫어해. 믿지도 않고. 내가 잡을 거야. 도와줘. 에? 너 게임 좋아한댔지? 왜? 스릴 있잖아. 우리 잡아보자, 게임처럼. 재밌잖아. 너 게임 기획 개발하고 싶댔지? 해봐! 위너는 무조건 우리야. 지금 장난하십니까? 야, 인생은 게임이야. 게임이 인생이고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 어때? 죽이지? 그 새끼 잡으면 너 우리 회사 기획개발팀 정규직 입사, 그리고 네 기획안 개발해볼게.
어때? 콜? 어젯밤 자정경 도봉동 처곤 사거리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당한 여성은 올해 31살의 미혼 여성으로 두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 목격자도 없고 주변의 CCTV도 블랙박스 등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물도 없어 경찰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정 씨는 인근 대형 서점 검수팀에서 근무하던 여성으로 이날 야근을 끝내고 평소 집까지... 네 경고를 무시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